뉴욕 증시 월요일장이 약 1시간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월요일장에서 반영한 시장이었는데요. 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좀 장 초반에 변동성, 뭔가 방향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뉴욕 지수 바로 상승을 하는 왜 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마감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급등 흐름 이어졌는데요. 바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우 지수 0.53%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4% 그리고 0.28%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 초반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올랐다가 장 후반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이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미미한 부상에 그쳤죠. 오히려 대선 승리 가능성은 높아졌고요.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 물가가 2%로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이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9월 금리 인하만큼은 좀 확실하다라는 방향으로 시장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월요일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보시죠. 일단 섹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특히 강했는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슈 두 가지 모두에 다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강달러에서 약달러 쪽으로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로 거래가 되는 국제 유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국제 유가와 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는 에너지 섹터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친환경 정책보다는 전통적인 에너지를 좋아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에너지 섹터의 상승 탄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금융 섹터도 한번 보실까요? 금융 섹터 중에서도 제가 대형은행 그리고 중소형주 은행에 같이 표기를 해놨는데요. 일단 대형은행주 전날에는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날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 은행주에도 대체로 상승 바람이 이어졌죠.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중소형주도 대체로 강했습니다. 지역은행의 경우 특히 금리가 인하될수록 대출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예금 이자가 지급해야 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반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은행주가 같이 올랐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함께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마감했고요. 애플은 1.68%,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0.62%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죠. 전 금요일장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 함께 갔었는데 이날은 애플만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가 애플이 우리의 탑픽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애플의 주가 상승 모멘텀 받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0.76% 강세였고요. 메타와 아마존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1.78% 올랐는데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봤듯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나섰죠. 그 덕분에 같이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빅테크에 대한 지금 5월가의 의견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의견,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변경이나 또는 목표 주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애플,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273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대를 대신할 이제 우리의 탑픽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애플의 지금 2분기 인도량이 지난해 올해 3월까지 1년의 인도량이 1년 전보다 33% 급증한 연간
180억 달러 매출을 지금 인도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애플인 것 같습니다. 루프 캐피털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생성형 AI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애플이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엔비디아, TD코어엔이 매수 의견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16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역시나 TD코어엔의 탑픽이 엔비디아라고 주장을 했고요. 모든 측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품 로드맵을 보여줬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트럼프 키워드로 움직인 월요일장의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밤사이에 31% 넘는 급등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트럼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죠.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휴메나 등 보험주 장 초반에 좀 더 강하게 올랐었는데 나중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화당 행정부 아래에서는 비용 압박의 감소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에 보험주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화기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대표적인 화기 관련주 두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5.4%가량, 11%가량 오름세를 보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선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 아래의 총기 규제를 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화폐의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선언을 했었죠. 비트코인 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올라감과 함께 오르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돼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11.4%가량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른 종목들 살펴봤는데 한편 운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표적인 전통적인 에너지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이날 대체로 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썬런, 솔라엣지, 엠페이지 에너지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전통적 에너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지금 전통적인 화학 석유 그런 관련 에너지들과는 상반된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주도 이날 대체로 하락세였습니다. 전날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부진하게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에서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미중 무역 경쟁이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함께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리바바가 2%, 핀더더 홀딩스가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금리 인하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국채금리 함께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내림세 그리고 10년물도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달러 강세에 대체로 부담을 느끼는 국제유가가 되겠죠.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어느덧 내려왔고요. 국제금값은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욱더 주목을 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42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전략가도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움직인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A profound day, right? We're after an assassination attempt. This is historic.
If anyone can turn an assassination attempt into a home run, it's Donald Trump with his fist held high and the American flag. And it's the ultimate picture. And the markets are telling you the story. The markets are excited. The Trump stocks are rallying. Trump stocks are crypto stocks. They're prison stocks. They're guns. Clean energy selling off the anti-Trump stocks. So it's very clear that overall, as you said, all the indices are up. The markets like the pro-Trump world. And I summarize the pro-Trump world into something that I call RIT, R-I-T-T. I made it up. You can use it. But basically, we're talking about regulation, immigration, tariffs, taxes. And that's what Trump is about. He wants looser regulation across the board. He wants to crack down on immigration. He wants to put a 10% tariff on everything coming into the country and, as always, reduce taxes.